선생님들이 받는 이게 저희가 이번에 새로 낸 아이디어거든요. 대표님들에게 드리려고 일부러 저희가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 끝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관리할지 저한테 전화 일일이 하기가 부끄러우실까봐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받으실 때 저희 아마 이 박스로 배송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박스에 이렇게 와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요. 아마 와인이 빡빡해서 빼기가 많이 힘드실 텐데 밑에 여기를 잡고 쭉 빼시면 돼요. 쭉 빼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에 같은 경우에는 요대로 놓으시고 테이블에 장식을 하셔도 되는데 그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빼줘보세요. 요게 이 밑이 밑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을 때 여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가위질로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기 불편하실까봐 요에만 따로 뗄 수 있도록 이렇게 안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오아시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도 걸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요에를 얘도 같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만 테이블에 장식해 놓으시고 이렇게 같이 와인이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여기는 물기가 없어졌을 거거든요. 그럼 오래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준비를 했어요. 물이에요. 물인데 얘를 그 싱크대 있는 데 가셔서 물 한번 툭 담궈주세요. 이렇게 그냥 물을 쭉 이렇게 담궈주시면 물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낙지는 굉장히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받으시면 꼭 한번 물로 흡수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오래오래 볼 수 있어요. 어떤 그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면 괜찮은데 그러면 꽃을 물을 줄 때 조금 번거로우실까봐 요회를 빼서 물을 따로 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오래오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를 했으니까요. 손님들 받으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쁘게 해서 테이블 위에 장식하시고 오늘 밤에 분위기 있는 연출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해본 저희 가게를 사랑해 주시고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 마음 항상 변치 않게 항상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대표님들이 사업이 번창하셔야 저희 가게도 조금 많이 지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대표님들 사업 번창하시고 힘든 시기 잘 극복해서 우리 나중에 웃으면서 이때 기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대표님들 사랑합니다.